어디보자. 또 거절하실 것 같지만 요청하신 분들 눌러드릴게요 한번. 아 이거 카메라 없군요. 어 안녕. 너 몇 살이야? 저 만으로 21살이요? 아니 아니 선생님 말고요. 선생님 말고요. 아니 선생님 말고 말지 선생님이요. 아 말지. 14살이요. 대박. 아 아로하 어디 이리 와. 어 비더레드 팀가? 비더레드 팀. 아로하. 네? 비더레드 팀. 아 바로 못 알아듣시네. 어 이거 몰라요. 어, 나 지금 눈물 나네. 어 저 지금 목소리가 너무 떨려. 아로하 이리 와. 헐 언니 저 진짜 팬이에요. 어, 팬미팅 어,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아 대박. 비더 레드를 모른다니 정말 소름 돋고. 어 우리 귀염둥이 몇 살이에요? 네 살이에요. 너 왜 자고 있어? 너 왜 자냐고? 너 졸리구나? 쿠션 귀엽다. 쿠션 어디서 샀어? 꽃이 많네. 너도 꽃 좋아하는구나? 네. 진짜 누가 좋아하는 거야? 그냥 백화점에서 샀어요. 몇 살이에요? 얘요? 아니, 선생님 몇 살이에요? 저 저 중3이요. 정말 너무 큐티 큐티. 감사합니다. 큐티 중3. 근데 학교 안 가요? 아, 저 가야 돼요. 내일 가요? 네. 아니, 온라인으로 해요. 아, 온라인 클래스 하는구나. 네. 내가 버거워요? 아니요, 너무 좋아서요. 좋아서 그런 거 맞아요? 네. 목소리 너무 큐티해, 진짜. 아, 너무 큐티, 목소리 너무 큐티하잖아. 목소리 너무 큐티해서 내가 슬쩍 여쭤보니까 우리 귀염둥이였어요. 말투가 달라요. 그 큐티들은 말투가 다르고. 어, 방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자랑 좀 해주세요. 여기 페퍼 다이어트 있고 그래서 좋아요. 저기 찢어진 게 아니죠? 저기는. 아니 그냥 이렇게 왔어요. 아 그렇구나. 흔한 강아지가 없어서 이래요. 기분이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혹시? 너무 떨려서 그래요. 울지 마시고요. 기분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우는 줄 알고. 너무 좋아요. 내일 학교 가세요? 가요. 등교해야 돼요. 어머 우리 큐티는 고등학교 다니시나요? 저 중학교 2학년이에요. 더 큐티. 제일 큐티하네. 제일 큐티. 중2? 중2면 15살. 그죠? 네. 우리 큐티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많이 다운돼 있고 이게 깨야 되는데 또 웃을 땐 또 웃고. 어, 언니 아. 너무 좋아요. 우리 큐티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얼른 들어가세요. 사랑해요. 아, love you, love you. 어, 들어가세요. 네. 죽을래? 죽을래요, 진심? 이모 라방 잘하지? 넌 누군데? 저는 김준이에요. 김준이라고? 준이에요. 준이, 준이. 목소리 똑같죠? 안녕하세요. 안녕. 이리 이리. 페프. 안녕하세요. 왜? 너 잘하는데? 나는 2살이에요. 제가 서울에 있어서 지금 없어요. 너 되게 똑같다. 준이에요. 준이. 준이가 아니고 준이에요. 준이라고?
준이 준이 준이에요. 준이야. 아 준이구나 준이. 네. 네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? 준이에요 준이. 준이. 아 그러니까 외자라는 거지? 아. 준이 J-O-H 뭐지? 그다음에 N-M-I. 그래서 말했죠. 내가 준이냐고 물어봤잖아.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자꾸 중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준이에요. 아니 그니까 그 스펠링은 준이 맞잖아. 그러니까 준 아니고 준이라고요. 아 준이. 아 그러니까 Y가 있다는 거지 뒤에. 에 맞아요. 아 드디어 알았다. 드디어 아, 알았어 조니. 아 조니는 어디 있는데? 아 조니는 제주도에 있어요. 아 제주 아일랜드에 있구나. 아 오케이. 야. 페프 페프. 혹시 연습하세요? 평소에? 아니 그냥 한번 보니까 딱 됐어요. 아, 너 정말 잘해. 캐치 능력이 좀 좋구나. 어 사람들이 너무 똑같다고 하는데.